돈이 필요하다고? 하지매 레디 액션 이러랬더만 우리 집사람이 지금 돈 필요하다고 이랍니다. 이게 뭐 내가 돈을 못 벌긴 하지만 액션. 아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정철드이 카센터에 오신 걸 축하합니다. 아, 축하가 아니고 환영합니다. 오늘 브레이키를 한번 갈아보겠습니다. 브레이키 패드, 브레이키 라이닝이랍니까? 뭐 잘 모르겠고 하여튼 브레이크 잡는데 자꾸 이렇게 끽끽 소리가 나가지고 아 이놈이 이제 갈아달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진짜 한국의 아반떼 수출명 엘란트라 이 차의 브레이키를 교환하는 거를 진짜로 쉽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잘 따라오시죠. 들어와 들어와. 자, 방금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하기 위해서 타이어를 일단은 뺐습니다. 타이어를 빼면 요 뒤쪽이 있죠? 뒤쪽에 열을 보면은 요 뒤에 요 스패너가 17번이거든요. 스패너 17번 들어가는 자리에 딱 맞는 너트가 여기 있습니다. 아, 볼트죠. 이 볼트를 싹 잡아서 일단 풀어야 되겠죠? 가만있어. 정면이 아니니까 저쪽 반대편은 푸는 게 왼쪽입니까? 왼쪽이면 잠그는 거죠? 자, 오른쪽으로 갑니다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눌러가지고 이 스패너로 나사를 아이고 잘 안 풀립니다. 제가 힘을 힘을 줬는데도 잘 안 풀리네요. 다시 오예 오예 오예. 나사 빠가다면 안 됩니다. 빠가 빠가는 일본 말이죠. 나사가 뭉개지면 안 됩니다. 좀 쏩니다. 근데 어이씨 왜 헛도는 것 같지? 이상하네. 제가 바보입니까? 아, 자, 동그란 걸로, 이상하다. 이거 17번이 아닌가? 맞는데? 좀 헐겁네요. 17번 아니고 16번인가요? 숫자 이제 보세요. 아니, 이 번호가 17번이거든요? 16번인가? 17대 있는데요? 근데 이거 아닌가? 이거 맞는데? 제가 잘못 가져온 것 같네. 근데 이상하게 안 되네. 딱 맞는데? 아, 약간 유격이 있어요. 자, 제가 자, 스패너를 바꿔오겠습니다. 이게 한 치수 큰 것 같네요. 갔다 오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볼트를 풀고 다 다른 브레이크 패드를 빼고 그리고 새 브레이크 패드를 집어넣는 그 과정을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.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이게 첫 번째는 아니거든요. 그동안 몇 번 해봤습니다. 해봤는데 제가 이게 기계치인가 모르겠지만은 할 때마다 헷갈리고 할 때마다 순서가 이건지 저건지 예, 공구도 헷갈리고 막 그렇습니다. 자, 어쨌든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. 쉽습니다. 하나도 안 어려워요. 이러면 전국에 또 카센터 사장님들이 또 저보고 뭘 하시려나. 아니 이제 뭐 한국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싸잖아요. 뭐 비싸도 안 되는 분들은 또 카센터로 가시겠죠. 이게 17번인데 저희 집에 제가 갖고 있는 건 17번 밖에 없습니다. 14번 17번. 그럼 요거보다 조금 작은 치수가 필요할 건데 요건 안 되겠죠. 16번이 필요한데 16번 없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 원숭이 스패너, 몽키 스패너라고 딱 이 몸통도 지금 보세요. 몸통도 지금 노란색이네요. 옐로우 몽키 스패너 요걸로 딱 껴가지고 잠깐만요. 맞췄습니다. 자, 요렇게 맞춰가지고 꽉 잡고 빠가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꽉 잡고 돌립니다. 자, 이제 힘을 줘서 돌아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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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이제
돌았습니다. 자, 다시 끼워서 자, 돌립니다. 오케이. 자, 이제 풀렸습니다. 이렇게 조금 풀고 난 뒤에 손으로 살살살 돌리면 빠지겠죠. 이걸 사실은 꽉 조긴 조아야 됩니다. 야, 이 빠가 났네요, 그죠? 큰일 났네. 이거 몇 번 하다가는 이거 볼트 갈아야 되겠네요. 뭐 볼트 하기야 뭐 얼마 하겠습니까? 자, 볼트가 여러 번 해오니까 이거 빠가 나가지고 뺀질뺀질합니다. 자, 이번에는 쓰고 다음에는 교환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왜? 끝까지 완전히 동그랗게 뭉개질 때까지 써야 되겠죠. 자, 이걸 풀고 나면은 요 몸통이 브레이크를 갖고 있는 브레이크 패드를 갖고 있는 몸통이 분리가 됩니다. 야, 아니네. 어떻게 분리되지? 아이, 가만 있어봐. 예전에 했는데 또 헷갈리네. 어? 아, 열렸네요. 아, 밑에 걸 잡으면 안 되고 위에 거 요걸 잡은다. 요 보세요, 그죠? 위에 걸 딱 잡으면은 방금 볼트가 풀린 요 자리가 뺀질뺀질하죠. 자, 요렇게. 이야, 오, 이렇습니다. 이야, 기존에 깔았던 요게, 뭡니까, 이게, 껍데기입니까? 자, 풀렸습니다. 어쨌든, 요걸 잡고, 쫙 엽니다. 이야, 열었죠? 맞나? 이거만 하면 되나? 이걸, 쫙 열고, 지금 안 좋은 게 뭡니까? 요 안에 요거거든요? 요쪽 거는, 저, 아직 빨빨합니다. 보시다시피, 거의 뭐, 안 달았죠? 근데 안에 게 달았네요? 그럼 뭐 까짓 거 안에만 교환하면 되죠. 야! 어떻게 해야 되는지. 앞으로 내가 교환한 거 맞나? 자, 어쨌든 풀어봅니다. 아, 뗐습니다. 자, 이렇게 뗐죠? 겉판. 안쪽 브레이크에 겉판을 떼고, 그 다음에 요걸 살살살 움직이면은 빠집니다. 아, 자, 이제 움직이고 있죠? 자, 뺍니다. 이야! 안 빠지네? 자, 안 빠질 경우에는 드라이브나 요 빈틈을 넣을 수 있는 거를 넣고 살짝 밀면 되겠죠. 어이크. 자, 들어갑니다. 자, 이제 빠지겠죠. 곧 놓습니다. 예. 어, 예. 어, 예. 오, 예. 오, 예. 어휴, 떨어졌습니다. 자, 이렇게 아주 알뜰살뜰하게 썼습니다. 지금 브레이크 패드에 붙어 있는 부분 보세요. 야, 이 정도 남아있는데, 이건 남아있는 게 아니고, 이건 쇠판이죠. 쇠판에, 그, 브레이크 패드 원료가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, 이 정도 두께가, 이 정도 두께가 지금 쫙 붙어 있다가 거의 다 닳았죠. 아, 여기 소리 난 게 바로 요거이네요. 쇠소리가, 킹! 이렇게 나더라고요. 쇠소리 나는 거를, 신호로 이제 교환을 해야 됩니다. 자, 요거는 옛날 거.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? 하나도 안 위험합니다. 왜냐면 저는 군대에서 운전병을 했거든요. 자, 한국에서 갖고 온 브레이크 패드를 딱 냅니다. 아, 모양이 똑같아야 되겠죠. 자, 똑같습니까? 똑같습니다. 어? 근데 이상하다. 요거는 야가 이게 티 나는데 여기는 그게 없습니다. 이래 되면은 누가 불안합니까? 저는 안 불안한데 우리 집사람이 되게 불안해합니다. 이 딱 이 세트가 똑같이 안 맞으면 아, 이거 잘못 끼운 거 아닌가. 그래서 차가 조금만 뭐 브레이크가 밀리거나 실수해서 늦게 브레이크 잡고 이러면은 오, 자기야 차 밀린다 또 이럽니다. 아, 보세요. 새 브레이크가 안팎이 다르죠. 요 놈은 요쪽에 붙었고 요 놈은 요쪽에 붙었습니다. 모양은 똑같은데 요 T 놓은 부분 있죠. 요 T 놓은 부분 요 놈이 어느 쪽에 있는가가 요 놈의 똑같은 세트가 되겠죠. 자, 요 둘 중에 요 놈이 요거하고 똑같습니다. 그러면은 요 놈으로 교환을 하면 되겠죠. 자, 이놈들이 말을 잘 듣습니다. 원래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겠죠. 자, 이렇게 똑같은 모양의 철판이 붙어있는 그놈을 꺼내서 수고했다. 자, 얘는 한 2년 동안 수고 되게 많았습니다. 2년 동안 차를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고마웠습니다. 자, 인사는 해야 되겠죠, 그죠? 아무리 무생물이라 하더라도 고마운 건 고마운 겁니다. 자, 이제 요 위에 브레이크 이름을 뭐라 해야 되죠? 브레이크 집을 이제 싹 이렇게 들고 요거는 힘이 좀 필요합니다. 이야, 이렇게 안으로
쑥 넣으면 되는데 안 들어갑니까? 아, 그래서 갑자기 생각났습니다. 지금 이거 열기가 힘들죠? 아, 예전에 제가 요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. 요 위에 보세요. 요 위에 보면